네, 임진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먼저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행하시고 한 일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바꿀 수 있네. 간절히 나갑니다. 먼저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자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행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새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귀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가운데 몸된 교회를 위해 장로로 두 분, 권사와 명예권사로 11분, 안수집사로 14분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의 귀한 직분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성별하신 종이오니 주님과 거룩한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일꾼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하되 일에만 집착하지 않고 열심을 내되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으며 서로 합력하여 주님의 법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말보다 행함이 앞서게 하시고 행함보다는 기도가 앞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께 무릎을 꿇는 종이 되게 하옵시고 사랑의 종이 되고 눈물의 종이 되고 우리 주님처럼 성도의 발을 씻기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위해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시고 육신으로도 강건케 하시며 이들의 범사가 잘 되고
가정에도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직분은 평생 봉사하는 직분인즉 이후로 이들의 삶 또한 부름받은 자답게 신실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사역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수많은 굴곡도 있을 수 있으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서 서약한 이 마음이 평생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몸된 교회가 이 시대를 열어가도록 주님의 손에 붙들린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며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오셔서 새로 임직하는 이들을 축하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박준길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습니다. 귀한 말씀이 몸된 교회와 저희 모두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고 오늘 새로 임직하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충성을 다하며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과 영광에 저희 모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이 임직 예배를 위해 섬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사랑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임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주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얼바인 온누리교회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또 장로, 임직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예배를 통해서 세워주시는 27분의 귀한 리더들 가운데 오늘 찬양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위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저희 임직 예배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어제 한국에서 우리 박종길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현재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 29개 해외 비전교회 전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박종길 목사님 나오셔서 액츠 29를 써내려가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오늘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하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이재원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더 좋았겠지만 목사님 대신에 제가 와서 서운해하지는 마시고 그래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보통 이제 교회 창립을 하든지 우리 비전교회 창립을 하든지 아니면 담당 목사님들 이 취임을 할 때 제가 액츠29를 써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늘 설교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은 여러 번 듣게 되는 그런 얘기고 내용도 똑같고 뭐 다 그래요. 그러다 제가 생각했어요. 액츠29를 써가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분들은 어떤 분이 돼야 되는가. 액츠29를 써가는 지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정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은혜고 또 그 주님을 믿을 때 믿음 사람들의 공동체가 함께 있다는 것도 은혜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교회를 만나는 것도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그 교회 공동체에 직분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는 건 더 큰 은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고 또 그 직분에 합당한 그런 삶이 안 되는데 또 인격도 안 되는데 또 자격도 안 되는데 그런 직분을 받는다는 게 마음에 큰 부담도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직분을 기억하고 또 그 마음 임직받을 때 그 마음을 또 품고 나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저희가 온누리교회는 액츠 29의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고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네 가지인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또 많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가족분들도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될 수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 특징들과 함께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인가를 보는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지도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어떤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우는 어떤 클럽도 아니고 뭐 동호회도 아니죠. 어떤 주식회사와 같은 그런 기업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시작이 되어졌죠.
마찬가지로 액츠29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성령 충만한 지도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인접받는 27명의 한 분 한 분들이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멘해가지고 임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지도자는 성령보다 앞서지도 않고 성령보다 뒤처지지도 않고 성령님과 함께 가는 지도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래서 성령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또 성령님의 마음에 쓰기에 편한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지도자, 그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지도자들의 많은 모습 가운데 하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게 되면 한 40대에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신데 성전 미문에 있었던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죠.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서 일으키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우리가 어린애를 키워보면 알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음마를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런데 이 분은 한 40 중반된 분인데 이분은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체 구조 자체가, 이 뼈 구조 자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죠. 그리고 그 기적은 너무나 엄청나고 이 사람은 또 성전 미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는 그 기적은 너무 놀라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게도 되는, 3천여 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는 엄청난 기적의 증인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성령을 경험했던,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말했죠.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그들에게 있었는데 지금의 교회는 은과금은 넘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임직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그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애매한 신앙이 아니라, 희미한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기적을 체험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가장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고난의 체험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고난의 체험이 있는 지도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할 때 어떤 분들은 교회 행전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 또 기적 행전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은 고난 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잘못을 해서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기적의 역사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그거와 함께 더 많이 기록된 부분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를 믿는 이유로 그들이 순교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비방과 살해의 위협을 겪는 고난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던 장면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그 아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던 뭐 마리아도 그렇고 엠마오의 두 제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함께 가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나중에 알아보죠. 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간 뭐 변한 것 같아요. 외모가 그리고 몸도 그래서 우리 문들을 꼭꼭 닫아도 장가도 그걸 뚫고 들어오는 그런 몸 그리고 또 같이 이야기하다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몸 그리고 또 외모도 좀 바뀌었는지 확 바뀐 건 아니지만 좀 바뀌었는지 가까운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그거는 우리 모두에게 다 소망을 주는 거죠. 지금의 내 모습이 불만족스러워 괜찮아요. 부활 때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확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복음서의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못 알아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알아보게 될 때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변화된 몸인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렸던 못자국과 이 청자국은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그 재림의 주와 함께 천국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누가 예수님인 줄 어떻게 알아볼까? 뭐 예수님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손에 못자국과 창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지만 십자가의 흔적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는 손에는 십자가에 달린 못자국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손을 내미실 때 딸이라고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내미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고난의 흔적이 있는 그 손을 붙잡는 우리는 어떤 흔적이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믿는 영광을 사모하지만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난의 체험이 있는 그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고난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 말하는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말하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고 직분을 받고자 앉아있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은 어떤 고난의 흔적을 갖고 계시는지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무슨 흔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고 바라기는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 주님 보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우리 마음을 드린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 가집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있는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 그 흔적을 자랑하고 그 흔적을 지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후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임직받는 주님의 사람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나를 위한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설명해 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나를 믿는 교인의 숫자가 얼마인지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아주 이렇게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지 그런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그 형님이 한번 여의도에서 그 저희 조카 한번 잊어버렸던 적이 있었는데 형이 하늘이 노랗다고 그랬었어요. 노랗게. 우리의 자녀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거에 온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어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겠죠. 바라기는 임직받는 너무나 귀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에 매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바인의 오늘길에 세운 하나님의 계획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주를 위한 고난의 흔적을 가지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얼마인 오늘께 귀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하며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를 위한 고난의 흔적을 갖고 있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엑시시크를 써내려가는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 임직 예배가 있기까지 두 분의 비택 대신 집사님들과 또 11분의 권사, 또 명예 권사를 준비하신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14분의 안수 집사를 위해 준비했던 분들이 지나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전체 임직 과정을 우리 비전 운영위원회 서기이신 김재동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경과 보고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스쿨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임직 대상자는 총 27명입니다. 장로 장립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6일 장로 선출을 위한 교인총회 투표를 통해서 우승호 집사와 정원주 집사가 피택되었습니다. 2019년
3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토요일 6개월간 매주 토요일 오전 강의, 사역지 탐방, 주차봉사, 아울리치, 수련회를 통해 장로사관학교 훈련을 수료하였습니다. 안수집사, 명예권사, 권사 임직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주일 1차 임직 후보자 발표를 하였으며 9월 15일 주일 2차 임직 후보자 발표를 하였습니다. QT 베이직과 Y 미션을 수료하였으며 1대1 양육을 3명 이상 양육 진행 중 또는 양육 완료하였습니다. 10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7주간 임직스쿨 및 임직스쿨 수련회를 통해 임직 훈련을 마치고 신약 통독, 독서 보고서, 생명의 삶 큐티 등 경건 훈련을 하였으며 예배 훈련으로 새벽 예배 참석, 수요 성령 집회 참석을 하였습니다. 섬김 훈련으로는 차세대 부서 탐방, 2019년 11월 첫 주부터 러빙 핸즈, 주방, 주차, 교사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 17일 주일 3부 예배 후 교인총회에서 안수집사, 명예권사, 권사 임직 후보자들은 121명 투표에 평균 99% 찬성으로 임직자 대상자 명단에 채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9년 임직 대상자로 장로 2명, 권사 1명, 명예권사 10명, 안수집사 14명으로 총 27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경과 보고를 들으며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힘든 또 준비의 시간을 통해 오늘 또 풍성한 또 열매의 또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제 저희가 먼저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 서약과 또 안수식을 갖게 될 텐데요. 먼저 안수 집사님들 또 임직 스쿨 후에 또 안수 집사님으로서의 기대와 또 소감들 담은 영상 보시면서 계속해서 서약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남편과 같이 올해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 항상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직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부담스럽고 마음의 짐이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신실한 집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섬김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대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맞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 자신이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게 살기를 다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기도로 서포트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수집사로서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집사로서 온누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1대1 양육에 좀 더 집중하면서 차세대의 양육에 신경을 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일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집사의 직분을 순종과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고 모든 것이 다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직이 되면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섬기는 자리에서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집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집사직분 받으며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제가 좀 더 말을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 실족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안수 집사 후보자들의 마음을 담은 입술의 고백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또 몸된 교회의 공동체 앞에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안수집사 후보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네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사, 임직, 서약.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모호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이 지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봉헌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기로 서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임직 후보자들이 모든 질문에 네로 답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얼바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 세례교인들은 자리에서 함께 잠시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네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누리교회의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박수경 외 13명의 성도를 본 교회 집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또 공동체 앞에서 고백한 우리 14분의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또 안수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석에 무릎을 꿇어주시고 안수위원들은 함께 시간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14분의 새롭게 세워지던 이 집사님들을 통해서 스데반과 같이 빌립과 같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며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고난에 동참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위대한 리더들로 축복하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집사님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성령의 권능과 주님 허수와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머지 우리 열정들과 우리 많은 영혼 함께 펴주시고 우리 세우시는 주사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바람처럼 불처럼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서 기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신실한 사랑의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영혼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우는 영혼을 위한 리더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 통해서 주시고 함께하는 놀라운 계획에 대해 온전히 주의 사랑과 주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금경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청지기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14분의 귀한 안수집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들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 이후로는 그 크신 은혜를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들이 걸어온 길이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이후로는 갑절의 믿음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이 친히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 세워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갑절로 넘치는 귀한 안수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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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안수집사님께서는 뒤를 도셔서 안수위원들께서 준비하신 스툴을 이 시간 걸어주는 시간, 스툴 수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툴 수여와 함께 우리 남자 안수집사님들은 허그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여성 안수집사님들은 악수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툴 받으신 안수집사님들께서는 다시 뒤를 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따가 함께 모두 축복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 오늘 새롭게 세워진 14분의 안수집사님을 위해서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고 안수집사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이어서 권사님들 14한 분을 서약하고 세우는 서약식들을 갖게 되겠는데요. 역시나 임직스쿨 이후에 권사님들의 믿음의 고백과 또 마음의 결단을 먼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이것을 이제 나누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씨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어도 너무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권사로서 권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자리 앞으로 정말 더 충성된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에 헌신하며 모범이 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치우쳐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앞으로 나의 삶은 주를 위해서 제한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저로서 오늘 얼바인 온누리교회 이 권사직을 받으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로 하여금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 그 충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새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맹세했습니다. 주인과 종의 사이로 알고 충성하겠다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신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감사하고 지금 이번에 임직을 받게 돼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서 끝까지 살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딸로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대로 잘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 앞으로는 말씀을 더 보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정직한 크리스찬으로서 헌신하겠습니다. 네, 권사님들의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고백을 들으니까 저희 교회의 내일이 더더욱 희망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권사님들 또 명예 권사님 함께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드리는 질문에 네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모호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본교의 권사, 명예권사로 택함을 받은 즉 당회의 지도대로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을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경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겠습니다. 이제 교우분들께 드리는 질문과 서약입니다. 얼반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오른손을 들어 드리는 질문에 네, 네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누리교회의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권현주 성도회 10명을 본교회 권사, 명예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체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세워주시는 11분의 우리 권사님과 또 명예권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안수하며 또 축복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교회의 든든한 기초를 세우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세워나가는 믿음의 루디아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여인인 에스토와 같이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름부음 받은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우시는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한 자들과 지친 자들과 공포한 자들의 모든 마음과 심령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기쁨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 없는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구하는 구명의 열정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그분이 주님 약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한 존중한 사랑의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임직받은 우리 명예 10분의 명예 권사님과 한 분의 권사님에게
이 시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했던 한 여인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한 가정의 어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의 어미로, 나라의 어미로, 열방의 어미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권사님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권사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권사님들께서는 뒤를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위원,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께서 준비된 스툴을 걸어주는 스툴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수하시면서 축복의 메시지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축복합니다. 네, 스토리를 받으신 권사님들께서는 뒤를 돌아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향해 차렷 인사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온갖 사랑과 축복을 담은 큰 박수로 우리 권사님들 축복하시겠습니다. 차렷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한 분의 또 권사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더욱 따뜻하며 영혼을 향한 사랑과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두 분의 이제 장로님들을 서약하고 안수하는 장립식을 갖고자 합니다. 두 분께서 또 장로사관학교와 또 모든 준비 과정을 마치고 또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고백하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작년 9월에 피택된 이후로 다양한 훈련과 EM, 차세대, 대청 예배 등을 통하여 교회의 사역팀들과 예배의 처소들을 더욱 소중히 품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로는 하느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실한 청직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교인분들을 섬기며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우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작년 9월에 장로로 피택되어 6개월간의 장로사관학교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훈련 받으면서 교회 리더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더욱더 성도들을 섬기며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분 장로 임직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서 드리는 질문에 네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모호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이 지교의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본 교회의 화평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네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 드리는 서약입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드리는 질문에 함께 서약해 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교회의 교우들이여,
여러분이 택하여 세운 우승호 정원주 성도를 본교회 장로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두 분의 장로님들을 장립하며 두 분의 장로님이 지금까지 물론 그렇게 겸손하고 성실하고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시간은 특별히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귀한 섬김의 리더십으로 저희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세족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족식 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사랑하는 두 분의 장로님을 오늘 장립하며 함께 모든 안수위원들과 안수하며 축복하며 또 성령의 기름부음을 사모하는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간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을 향해 손을 뻗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두 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성도님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의 능력들이 부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따스한 마음과 섬김의 리더십들로 세워지게 하사 몸된 교회를 기둥같이 받드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존귀한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를 섬기시는 정장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얼바인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 두 장로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우승호 장로님, 정원주 장로님, 주님께서 이 두 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 크신 사랑으로 감동케 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흘려보낼 때에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나고 얼바인 온누리교회가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두 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리더십으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열방을 향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십으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세워지신 귀한 27분의 임직자들 하나님과 또 온 회중 앞에서 함께 선포하는 임직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사 임직 선포가 있고 이어서 권사 임직 선포 그리고 장로 임직 선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박수경 외 13명 성도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온누리교회 집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네. 이어서 권사 임직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인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권현주회 10명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온누리교회 권사와 명예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장로 임직 선포하겠습니다. 올바인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우승호 정원주 성도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온누리교회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한 박수로 축복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영혼 우리 두 손 뻗어 우리 모든 임직자들을 함께 축복해 주겠습니다. 안수위원들은 왼쪽 오른쪽으로 좀 이동해 주시고요. 가운데 임직자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시느라 성도님들의 축복도 이렇게 가득 앞에서부터 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오늘 세워주신 귀한 27분의 임직자들을 대표해서 우리 두 분의 장로님에게 임직 증서와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승호 장로님께 임직 증서와 임직 선물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시무장로 임직 증서 우승호. 귀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온누리교회의 시무 장로로 임직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19년 12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대도. 네, 임직 성경책을 함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무 장로 임직 증서 정헌주. 귀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온누리교회의 시무장로로 임직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대도. 임직 선물과 함께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든 임직자를 다시 한번 뜨겁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들은 하단하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저희 임직 예배를 축하하며 함께 축하해 주기 오신 귀빈들께서 축사와 권면을 이어서 해주겠는데요. 특별히 한국에서 저희 또 임직 예배를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사역 본부와 또 우리 개수팀과 오늘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정광렬 장로님께서 오늘 임직자들을 위해 축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광렬 장로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가 아주 우렁찹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올바인 우리 온누리교회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마 제일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장로 장립을 받고 원래 이제 11년 차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장로 장립
또 권사 안수 집사님 임직 받는 걸 보고 다시 한번 또 마음을 이렇게 되새기게 됩니다. 되돌아보면은 이 임직 받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렇게 정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두 분의 장로님과 또 11분의 권사님, 14분의 우리 집사님들이 오늘 세워졌는데 아까 저기 영상으로 간증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장로 사관학교하고 임직석후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 사관학교하고 임직석후에서 아마 장로가 되시면은 또 권사와 안수집사가 되시면은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모범적으로 살고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다 배웠고 또 간증하시는 거 보니까 각오도 지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한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비군복을 입으면 예비군이 됩니다. 또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이 되고 또 이 정장을 하게 되면 목사님이 되시나요? 네, 좀 이 근엄한 이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그동안 임직을 받고 살아온 것은 이 오늘 입혀주신 이 직분의 은사가 얼마나 큰가, 또 그것이 나를 그동안 얼마나 잘 지켜줬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오늘 임직받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함께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비군복을 입으면 아주 편안합니다. 아무데나 앉아도 되고 또 아무데나 돌아서서 용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복을 입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입은 이 직분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정말 거룩하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우리 은혜의 축복의 그런 의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각오로,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여줬던 그런 각오로 이렇게 살아가시면은 아마 교회와 또 성도 우리 직분자 여러분 가정과 또 사회와 직장과 이 모든 곳에서 기존에 살아왔던 그런 방식하고 달리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미주 CGNTV의 본부장이신 강일아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가장 먼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저는 아마도 제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 권면의 뜻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한자어로 권할 권, 힘쓸 면, 누군가에게 힘써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권면하시도록 권면드립니다. 알아듣도록 권하여 격려하여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하지 않도록 힘쓰게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권면한다고 했을 때 좋은 일을 권하지 나쁜 일을 권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도둑질하라고 권면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하라고 권면했어 이렇게 할 때 그 권면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오늘 임직하신 분들은 공식적으로 그리고 누군가 뭐라고 흠잡을 수 없는 권면하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권면은, 기독교의 권면은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없는 권면은 충고입니다. 여러분 권면과 충고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충고는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시원하면 충고입니다. 권면은 하고 났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시원하면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완고해진다는 것은 교만함을 의미합니다.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 중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권면하면 그에게 큰 은혜가 되고 그것을 서로 하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서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충고가 아니라 받는 분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권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길게 하면 제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강일아 목사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축사의 달인이신데 권면은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권면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다 시원해진 줄 믿습니다. 정광렬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마지막 찬양하고 또 이제 축도하기 전에요. 오늘 모든 임직 예배가 마친 후에 로비에서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을 위한 다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다과 함께 나누시면서 또 함께 교제하시고 또 축복의 말씀과 또 함께 사진 촬영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부름받아 나선이 몸 찬양한 이후에 LA 온누리 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임직하신 모든 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 기적을 경험한 지도자, 고난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얼바인 온누리교회와 임직받으신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이 얼바인 땅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